그러면 재밌는 얘기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첫째 하미 얘기인데요. 하미가 태어나고 제가 매일마다 우리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아이에게 하미와 사랑의 축복이라고 해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20개월 지난 다음에 둘째 하미가 태어났고요. 또 하미가 태어나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하미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동생 방으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동생에게 손을 뻗었더라. 사랑 축하해. 24개월짜리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에게. 근데 그때까지 제가 우리 하마에게, 하마, 이제 동생이 가서 좀 더 사랑을 축복이라고 해줄래? 너가 누나잖아. 그런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우리 하마에게 손을 뻗어서 사랑을 축복이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축복을 자기 동생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분들 사람 잠깐 봐주세요. 좋은 점만 말고요. 그렇게 친하지 않나요? 서로 손을 뻗어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의 축복이라고. 손발이 오그라들죠? 그나마 교회에서는 이게 좀 가능해요. 웃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손 뻗어갖고 사랑의 축복이라고 해주셨어요. 참 좋잖아요. 하는 나도 좋아요. 좀 오그라들어서 그렇지 좋아요. 듣는 나는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OECD 국가 중에 8년째 자살률 1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살기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자살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초등학교 때는 나가서 논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즐거웠어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을 포기한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성인이든 초등학생이든 누구든 그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에게 내가 다가가서 손을 뻗어서는 사랑의 축복이라고 해준다면 아마 용기를 얻어서 오늘도 살고 있을 거예요. 아빠로서 부모로서 삶의 가장으로 쓰기는 자녀의 행동입니다. 내가 매일 해주는 아이들에게 해주는 사랑의 축복이라는 말로 나의 아이가 사랑할 세상을 자기가 직접 조금씩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아빠 엄마로서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사랑의 축복인 말이 많이 말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2004년도 10월 8일 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때 결혼식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꿔주시겠어요?
저희 현대 선생님이 다루신다고 제가 그날 이메일을 쓰셨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재진 보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련히 덕수가 마주고 있는 언덕에 연골 앞에 장미가 깔려있는 결혼식장의 분위기.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을 좌석까지 지정한 성이. 축의금을 안 받는 반지 하나만 주고받는 요란 안에도 서른스럽지도 않은 네 강결한 결혼식의 손을 엿맞은 여기에 부인들이 주요 은총받은 자야. 정말 그랬다. 하객 모두가 너에게 부어진 축복의 손들 사이에 올려버진 축복성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모두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연예인이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유난히도 긴팔을 너에게 뻗어 찬양하시는 장경철 목사님의 옆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나 아예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장을 준비한 이는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결혼식장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대견하고 고맙고 서로에게서 보석을 깨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것을 당부하며 축복한다 라고 해주셨어요. 참 행복해 보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행복한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복한 결혼식이 흔치만 않은 결혼식인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써주셨는데 본인이 결혼식장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이 다 깨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 당일날 식장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싸우더래요. 또 어떤 커플은 싸우다 자기 결혼식 당일날 파혼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다라고 저에게 이메일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싸우던 커플이든 파혼한 커플이든 둘이 정말 사랑했기에 결혼이 약속했을 텐데 왜 가장 행복해하는 결혼식 당일날 싸우거나 파혼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혼수와 예단, 또 하나는 축의금. 혼수와 예단부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좋은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수와 예단이라면 체면인 것 같습니다. 왜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체면이 중요한가? 우리나라 결혼 문화 때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양가가 합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두 집안의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집안의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빚이라도 져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된 거예요. 또 무거워졌나요? 그런데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은 혼수와 예단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님께는 지키고 싶은 체면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결혼 준비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수와 예단을 안 한 대신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당신의 체면도 너무 중요하시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체면을 잠시 내려놔주지 않으실까. 네, 두 번째는 축의금이에요.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기 학생인 분들은 아직까지 축의금 안 드리죠? 축의금 드리는 분들 계신가요? 축의금 드리는 분들 몇 명 없으세요? 축의금이 무엇일까요? 축의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밥값 나왔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축의금. 원래는 축하하는 마음이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축의금이 뭐냐고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뿌린 거 걷어드리는 거. 결혼 전에 참 많이 뿌려야 돼요. 이것도 고시면 줄어 나가요. 때로는 월급의 반 이상이 축의금으로 나갈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미리 기도해드릴게요. 괜찮다고. 여러분의 결혼식 때 한꺼번에 목돈을 꼭 돌려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가지 문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결혼 전에 불과 몇 년 동안 축의금을 뿌려오는데 나의 부모님께서 벌써 10수년만 뿌려오셨어요. 그래서 결혼 다음에 부모님께서 뿌리는 축의금은 자녀의 결혼식 때 또 와주세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결혼식에 가서 저 부모님 제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안 받고 정말 제가 축복받고자 하는 분들 몇몇 분들만 하객분을 초대해서 결혼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부모님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좀 미리 얘기를 하지 그러려면 그동안 자제해왔을 텐데 너 결혼식으로 바라보는 뿌린 게 얼만데. 그래서 그 축의금들을 어떤 사람이 보냈냐면 나의 결혼식 때 나의 부모님께서 수년 전에 갔던 결혼식 식구들이 또 초대를 받아요. 많은 경우 그분들을 신랑신부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결혼식이 시작할 때까지 일단 바깥에서 서성대세요. 그리고는 결혼식이 시작되면 박명동의 이름을 쓰고 축의금을 건네고 바로 식당에 가셔서 꼭 식사를 하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박갑이에요. 저 또한 제 결혼식 전에 다른 결혼식장을 다녔습니다. 축의금을 드릴 때도 있었지만 됐으면 선물로 드렸어요. 외국에서 자라서 선물 물가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축의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렸고요. 하지만 제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부부가 축의금을 받고자 했다면 한몫 크게 챙겼을 거예요. 이유는 연예인의 결혼식이에요. 제 아내도 연예인이고요. 더 큰 이유는 장르가 달라요. 제 아내는 태어나서 저는 달랐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연예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어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왔을 때고 많은 축의금이 걷어들여졌을 때고요. 그 돈으로 좋은 마음으로 결혼식 끝나고 어디에 다 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에게 결혼식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과연 축의금이 필요할까요? 혼선이라는 축의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 무엇인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어디 있을 수 있는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포기와 선택이 우리 삶에 항상 존재해요. 근데 포기할 때 포기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이 좋은 날씨에 저기 가서 볼 거야. 내가 조금 일이라도 돈이라도 벌 거야. 공부할 거야. 계속 아쉬움이 남잖아요. 선택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이 포기하는 게 조금 더 쉬워져 거예요. 저희 부부는 혼수와 예단을 포기한 게 아니라 축의금을 포기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단지 저희 부부만 행복한 것만 아닌 것 같고요. 오신 하객분들이 방금 읽어드린 이메일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이었다고. 결코 짧아서는 아닌가. 내 결혼식은 5시간 동안 진행했어요.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웬만한 콘서트도 그 정도 가면 지겨워요. 그리고는 이름이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배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아셨어요. 행복한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지.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식 때 또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좋더라고. 아, 그래도 어떻게 포기를 해? 축의금을 내가 낸 게 얼만데? 우리 부모님이 낸 게 얼만데? 그렇다면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세상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혼식을 해요. 장소는 교회인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장소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함께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결혼식 때 선택해서 알고 있는 걸 그걸 선택해서 그렇게 사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신 저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 어쩌면 여러분의 결혼식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악물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날 제가 제 아들에게 나가서 아침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형아, 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결혼 지었는데 그 행복을 우리만 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손을 펴서 이웃만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 근데 뭔가 큰 걸 제안하면 제 아내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형아, 우리 하루에 만 원씩 이웃을 위해서 들어오자. 이게 우리 부부의 남이 된 거예요. 쟤는 너무나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 달부터 매일마다 만나지 오늘까지 아니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많은씩 이것을 들여서 1년 동안 와서 우리 결혼 기념마다 1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서울 청년에 있는 바쁘란 곳을 찾아서 그곳에 드리고 거기 있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하루 동안 봉사해요. 매년 결혼 기념마다 그 일을 하게 되네요. 결혼 1주년 때 저와 제안에 뱃속에는 우리 첫째 딸 한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뱃속은 아니에요. 봉사를 안 갔어요. 1년 동안 공부를 드리고 거기 있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하루 동안 밥을 푸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안으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작은 걸 드리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우리 부부는 한 달에 만 원씩 드렸는데 그 만 원들은 어쩌면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을 그날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네요. 하루에 만 원씩 1년 동안 만 원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60만 원. 우리 부부의 하루 만 원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 됐냐면 서울 청년이 바쁘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때 1,500명까지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1,500명이 식사 제공한테 드린 비용은 150만원이었다. 우리 부부 하루 만원이 1년 동안 모아졌더니 1,500명이 우리 부부 식사하면 충분히 남는 금액이 된 거예요. 하루 만원 가지고. 2008년 7월 8일이 저희 부부 결혼 4주년이었는데요. 하루에 만원씩 그러면 4년 동안 드려진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제 얼굴에는 답이 써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깐 핸드폰을 꺼내셔도 돼요. 핸드폰에 네, 계산기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만원씩 4년 동안 드려진 금액이에요. 얼마일까요? 1460만원이요? 아니에요. 1460은 아닙니다. 네? 1340여 원이에요. 1462만 원이요? 1만 원이요? 네? 네, 1361만 원이 맞아요. 왜냐면요, 365 곱하기 4하면 1360이 원에 맞는데요. 4년마다 윤달이 한 번 있어요. 매일 만 원씩 드렸더니 1년은 366만 원이 들어지기 때문에 1461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제가 결혼한 다음날 제안이 웃으면서 나가서 야마 어제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우리 지금 1461만원 이 웃으면서 줄까? 어제 행복이 깨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461만원은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 많은 금액을 결혼한 다음날 이 웃으면서 주자고 했다면 어쩌면 우리 부부의 다음날 시작조차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에 만원씩 빌려버렸어요. 너무나 기쁘게 그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을 매일 행했더니 결혼 4주년 때 1461만원이 그래서 빌려졌어요. 작년 10월 8일이 결혼 8주년이었고요. 그렇다면 2배, 2,922만원이 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살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여질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부의 결혼 40주년 되면요 1억 4,610만원이 들여질 거예요. 결혼 40년까지 어떻게든 살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과연 그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최소한 1억 이상을 이웃집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체 인구의 5천분의 1이 만 명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 명이 1억만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1조가 모이게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 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에 만 원씩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좋은 직장을 갖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돈을 벌 때 그래도 만 원이 부담이 되겠네요. 만 원 가지고 막상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두 잔 정도 가격이에요. 영화 한 편 볼 수 있고요. 외식하면 한 사람이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아끼고 아끼면 누군가는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나는 건 내가 너무 많아서 남는 걸 드리는 게 나는 게 아니라 나의 걸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드리는 게 바로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만 원씩 40년만 매일 그 일을 행한다면 누구나 다 일평생 살면서 최소한 1억 4,610만 원은 나의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나마 이웃과 매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해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을 얘기하면 아이가 4명이라는 거예요. 하음, 하람, 하윤, 하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눈. 엘루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막내 이름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막내 하이가 이제 두 돌이 조금 지났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아이가 모든 게 좀 빨라요. 위에 세 명이 있어서 그런지 참 모든 게 빨라요. 20개월 전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가 말을 시작하는 오늘 기적이에요. 보통 아이가 제대로 말하기 전에 두 단어로 모든 걸 해결해요. 엄마, 아빠. 이제 한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엄마를 좀 좋아하는 아이는 엄마를 많이 쓰고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를 많이 쓰는데 아빠라고 한다면 배고플 때 아빠! 신경질나도 아빠! 톤만 약간 다르고 다 아빠예요. 모든 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래요. 아빠 안녕. 갑자기 예고도 없이 두 단어를 붙였어요.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또 특히 우리 둘째, 아니 우리 넷째 하연이는 예쁜 게 엄마를 닮았어요. 제 아이가 정형을 그냥 줄여놨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제 우리 셋째 하연이 이 아이는 또 잘 웃어서 예뻐요. 아, 왜 제가 작은 걸 또 얘기를 하냐면, 남자인데 작은 선생님인데요. 작은 걸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첫째 하은이 같은 경우, 보통 아이들만큼 딱 울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째 하은이 얘기가 카리스마 들고 때라서 웃지 않아요. 세상에 웃지 않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셋째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잘 웃는 거예요. 셋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